지난 20일 노후화된 백본의 문제로 학예 계절학기 수강 신청이 약 7분간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우리 대학교 교수 136명이 슬픔을 안고 공동체 회복의 실천으로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신촌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에서 우리는 네모를 버린 대학생이 되지 않으려 한다는 이름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추모제가 진행됐습니다. 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 도성호 박소정입니다. 5월 넷째 주 YBS 뉴스입니다. 전선 오류로 수강 신청을 못하는 상황.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죠. 이번 학예 계절학기 수강 신청에서도 같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무려 7분이나 수강 신청이 늦어진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안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학예 계절학기 수업을 신청하려던 학생들이 약 10분간 포탈에 접속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백본이라는 하드웨어 장치였습니다. 백본이란 자신에게 연결돼 있는 소형 회선들로부터 데이터를 모아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대규모 통신망으로 노후화된 이 장치의 특정 모듈에서 고장이 났던 겁니다. 다행히 수강 신청 첫날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정보통신 운영팀에 의해 오전 7시 38분경 문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후 약 30분이 흐른 뒤인 8시 5분경이 되어서야 백본 상단에서 인터넷 구간 쪽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구체적인 원인이 파악됐습니다. 그 후 약 2분 만에 조치가 완료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아무런 공지 없이 약 7분간 수강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계절학기 수강 신청 때마다 맨날 서버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다음 학기 때부터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 서버 차질 때문에 수강 신청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피해 같은데 진짜 제발 다음 학기 때부터 지정됐습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지난 23일 정보통신 운영팀과의 면담을 통해 앞으로의 수강 신청 시 장비 및 서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했습니다. 백본 장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미 그 작업을 그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8월이나 9월 정도에 들어오는데 수강청이 8월 중순쯤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에 들어오게 되면은 새로운 장비로 하는 거고 그때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뭐 백본만 교체, 그러니까 기존 장비로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학기 수강청은 지금 현재 상태로도 문제 없고요. 교체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연이은 수강 신청 오류에 불안해진 학생들의 수강권을 위해 학교의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YBS 뉴스 안세영입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우리 대학교 교수진 136명이 스승답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참회하고 반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교육자로서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느낀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성민지 기자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전국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지난 14일 우리 대학교 교수 136명이 슬픔을 안고 공동체 회복의 실천으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를 통해 온라인에 공개된 성명서는 사회학과 김항배 교수, 영어영문학과 윤혜준 교수 등 6명의 교수가 공동 작성했으며 국문뿐만 아니라 영문으로도 작성돼 UIC 외국인 전임 교수 15명의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 스승답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반성과 회한과 함께 사회지도층과 지식인들의 신중치 못한 발언이나 침묵에 대한 문제의식이 계기가 돼 이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성명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세월호 참사에 희생당한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 대해 참담함과 비통함을 느낀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우리가 동시에 목격한 것은 국가라는 제도의 침몰과 책임의식이라는 윤리와 양심의 침몰이었다며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명서를 공동 작성한 윤혜준 교수는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보다도 돈을 절대적으로 숭상하는 황금만능주의나 편법과 탈법을 용인한 결과중심주의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남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분명한 인재로 선장과 선원을 포함한 청해진 해운의 1차적 책임이 있지만 현 정부와 정치권을 비롯한 기업과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잘못된 관행에서 탈피하며 언론은 올바른 권력 감시 기능을 수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지향해 퍼포먼스나 행사는 따로 기획하지 않았지만 일부 교수들은 학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학술적인 진단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에도 성균관대 문과대 교수들은 우리는 스승이 아니었다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통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서울대 교수협의회도 입장 발표를 논의하고 있어 교육계의 성찰의 목소리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YBS 뉴스 성민지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참사 추모 기간이 끝났습니다. 추모 기간 동안 우리 대학교 총학생회는 재해 물품을 진도구청으로 전달하고 두 번의 추모제를 통해 비통한 마음을 학생들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수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9일 저녁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이 백양로 삼거리를 밝혔습니다. 우리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가 주최한 이 추모제는 촛불 점화, 세월호 사고 관련 다큐멘터리 상영, 학생 발언, 추모 가창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의 목숨을 건 언론인의 부끄러움. 목숨, 예절보다는 권력 다툼과 재화를 선시하는 전국의 부끄러움. 그들이 이제 이 모든 부끄러움을 온전히 느끼고 잊지 않겠습니다. 10년 뒤에는 이러한 모든 부끄러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총학생회장 이한솔 씨는 추모제가 희생자들의 슬픔을 나누는 것을 넘어 제2의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추모제는 지난 8일 국제캠퍼스에서도 진행됐으며 이번 추모제로 공식적인 우리 대학교 세월호 사고 희생자 추모 기간은 막을 내렸습니다. 공론화시킬 수 있는 작업들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대학생이 됐다면 대학생인 거고 초학생이가 됐다면 초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그 역할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 역할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당위적인 의무심까지도 들을 만큼. 총학생회는 지난 8일부터 추모제가 있기까지 신촌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에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을 기원했습니다. 또한 지난 29일 총학생회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있는 수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했는데 학생들에게 별도의 공지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학교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에 참가해 일부 학생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학생들의 중론적인 담론들을 잘 대변해야 한다며 세월호 사건이라는 인재 문제의 진상규명이 필요한가에 논쟁이 붙어야 하는데 기자회견을 한 것에 논쟁이 붙어 아쉬웠다고 밝혔습니다. 15일인 오늘 총학생회장 이현솔 씨는 다른 대학교 대표들과 함께 대학로에서 대학생 세월호 도심 행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총학생회 차원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별도의 성금 모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학생들이 기부한 재해 구호 물품을 진도구청으로 전달했습니다. 추모 기간이 끝이 나도 세월호 희생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YBS 뉴스 이수원입니다. 2014학년도 학예 계절학기 수강 변경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입니다. 학사 포탈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각 과목의 사정에 따라 수강 인원을 증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수강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확인 후 수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이번 학기 저희가 전달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학기는 우리 대학교뿐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도 유난히 다사다난했는데요. 그 속에서 저희는 학내 언론으로서 YBS가 서야 할 위치에 대해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학기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